최근에 도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됐던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방지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된 조례인데, 찬반 단체들이 시위를 했어요. 팽팽하게 대립이 벌어졌고 결국 심사가 보류돼서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심사가 보류된 이유인데, 이번 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국회에서도 지금 차별금, 차별금지법이 한 15년, 16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치관이 다른 어떤 굉장히 좀뭐 종교적이라든가 사회적인 가치관이 다른 찬반의 목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 이번에도 뭔가 해보려고 뭐 어쨌든 조례 차원에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좀안된게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은 일단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공론화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라는 거에선 좀 약간 수긍이 되고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 사실 그 지난해 이제 한 도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거를 조례안을 제정하고 뭔가 재주에 맞는 어떤 입법 정책을 펼칠 거였으면은, 그때 좀 약간 문제가 됐을 때 공론화를 좀 해서 나름대로 뭐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도민들의 의견과 어떤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을 좀 가졌더라면, 이번처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게 이게 그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듭니다. 추진 과정이 좀 성급했다는 그렇죠. 네. 말씀이시군요.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제도를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을 얘기할 때는 그러한 목적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혐오 표현 방지, 뭐 피해자 지원에, 피해자 지원 부분은 그거는 뭐 저는 빼고 혐오 표현 방지 부분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혐오 표현 방지와 관련된 어떤 사례들이 누적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에 모 도의원께서 하셨던 그런 표현 때문에 혐오 표현 방지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기존의 이 조례보다도 그더 중요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헌법과 법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 다루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그게 혐오 표현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기존의 형법이든 뭐 민법상의 뭐 손해배상 책임이든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법에 보면은 표현을 방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어떤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용상의 그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러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그런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왜 그러면 제주도에서 표현에 방점을 두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가 잘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공론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면 좀더 많은 공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자칫 아쉬움을 과도한 갖고 규제가 있습니다. 될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특히 이게 표현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뭐 과도한 규제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제주 사회가 인권을 또 지향하고 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윤석열 정부도 일단 드러난 것으로선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이 조례가 무슨 처벌적 조항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사회적 선을 통해서 다양한 혐오들로부터 좀 해방돼 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는 저는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도의회를 독점한 민주당에서 제대로 정신을 좀못 차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논쟁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예멘 그 난민 사태부터 해서 계속 이런 소수자 논란이 있습니다. 퀴어 축제부터 하는데 지금 가장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한 그 혐오 표현 방지 부분이거든요. 일부 단체에서는 동성애 옹호라는 이 조례가 부작용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참 동성애를 조장한다. 예, 예. 동성애 자체가 과연 타인의 기본권과 어떤 자유 같은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타인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은 가급적이면 개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또 우리의 법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혐오 표현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좀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명확한 좀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러한 용어들이 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의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성적 그 지향이라고 하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은 아직 법률 용어로는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얘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그 종교 단체 쪽 분들이 훨씬 그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예.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조례안의 내용이 예, 예. 그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 조례안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예. 아직 사람들 사이에 아 그래 그건 그런 의미지라고 예. 공감되어 있는 용어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동성애와 이 말을 동일시하고 있고 또 이 말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훨씬 폭넓게 그 아까 말한 개인의 취향의 문제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할 때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조례도 하나의 이제 법 제도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를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누적되어 온 것이 있으면 이런 이 오해들은 사실 많이 사라진다고 저는 경험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도 그런 절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타인의 남의 성적 지향을 제3자가 감나라 변하라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존중의 영역인 것이지 그것을 또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퀴어 축제도 집회 신고를 하면 가능한 것이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도 집회 신고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강제로 된다 만다가 아니라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성애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것도 상당히 아주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여집니다.